자, 안녕하세요. 쿤미어쌤 최재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은근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맞죠? 자, 퀴즈 한번 나갑니다. 주관식입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에 나타나는 목조 건축 양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 건물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양식 땡땡땡 양식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뭐 일단 여러분들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 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이 공통점은 고려시대의 그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고려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고려 문화는요,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그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두 단어로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본다면 다양성과 개방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고려는요, 이 외국 문물을 정말 자유롭게 수용을 하면서 이것을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죠. 가령 고려청자, 송나라 그 도자기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단순한 모방에 그친 게 아니라 상감기법 이런 걸 활용해 아주 독특하게 정말 재창조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고려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다. 저는 고려는 사실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묘한 나라인데 좀 더 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네, 귀족적이고 화려해 보이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그 안은 말이죠, 불교의 공, 그 사상이 쫙 깔려 있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막 그냥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 대단하다. 고려 미술은 정말 철학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고려시대 문화유산이 이런 것 같아요. 찬찬히 보시고 자세히 보면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요, 이 고려시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답사로 만나볼 수 있는 고려시대 건축물은요, 정말 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요. 게다가 일부는 또 어디 있어요? 북한에 있잖아요. 개성 있는 만월대터? 이런 게 되겠죠. 통일되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고려 사찰에 갈 때마다 그 건축 양식을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절이나 그 궁궐에서 이 처마 아래를 보면 왜 뭐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는 나무 장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는 한번, 이게 저거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그거는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 기둥하고 이 들보가 지붕 무게를 견디도록 짜맞추면서, 이렇게 짜맞추면서 이게 나온 그런 장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심오한 역학적 기술을 토대로 건축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둥과 들보의 그 연결부를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여기가 이제 포라고 합니다. 이제 혹은 공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포의 양식에 따라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 전기에는요, 주심포 양식이, 후기에는 다포 양식이 유행을 합니다. 포를, 자, 보세요. 이 포를 이렇게 기둥 위에만 올린 구조, 이것을 바로 주심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 그 사이 공간에도 끼워놓은 구조, 요거를 포가 많다. 그래서 다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된 고려의 그 건축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데요. 어디부터 갈까요? 자, 먼저 봉정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봉정사는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습니다. 사찰 규모가 큰 편은 아닌데요,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극락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사찰이라는 것이죠. 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칸을 흙으로 메워가지고 벽면을 세웠죠. 가운데만 문을 내고요, 양쪽에는 그 통풍과 채광이 되는 그 살창을 단 것이 특징인데요. 좀 단순하고 어떤 소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건축물의 어떤 그 위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딱 봤을 때 와,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로 쓰였던 그 느낌을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찰이 있어요. 바로 부석사입니다. 자, 이 부석사는요,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사찰입니다. 676년에 신라의 승려인 그 의상이 문왕의 명을 받들어 창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선생님, 부석사 무량수전 고려시대 건축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 틀리게 설명했잖아요. 저기 뭐냐, 의상은 고려 승려가 아니잖아요. 신라 승려인데 어떻게 이게 건축물이 그 고려예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죠. 잘 아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사찰들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나무죠? 불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의상에 의해서 이 부석사가 만들어졌지만 불에 탄 거죠. 불에 타가지고 고려시대에 다시 만든 그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부석사에 이제 가시면요, 정말 굉장히 대단한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조사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들어가시면 부석사 소조 열애좌상이 있어요. 통일신라 석굴암 본존불과 굉장히 닮아있는 고려 불상이 바로 소조 열애좌상입니다. 자, 부석사 무량수전을 이렇게 보시면 기둥이 이제 곧지 않습니다. 쭉 곧지 않죠? 살짝 지금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습 있잖아요. 이걸 바로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관용구 중에 왜 고래등 같은 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동양 건물은요, 지붕이 정말 거대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붕 위에 이제 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워요. 바로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건축물과 서양 건축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서양 건축물은요, 벽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 그벽 있죠? 이 벽도 기둥과 함께 하중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물은 그렇지 않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은 그 흙벽 있잖아요. 그 흙벽은 아무런 힘도, 그러니까 지붕이 주는 하중을 전혀 받질 않습니다. 그냥 발로 뻥 치면요. 진짜 힘센 사람이 치면 퍽 하고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냥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기둥이 그 지붕의 힘을 모두 다 지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흘림 기둥은요, 이렇게 바라볼 때 말이죠. 앞에서 그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그 엄청난 그 지붕의 무게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위에서 그 하중이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일직선의 기둥들이 딱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심리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이 그 무거운, 그러니까 기둥이 그 무거운 지붕을 퉁 받는 느낌. 퉁 받아서 약간 그 배가 슬쩍 나온 그런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어떤 지붕의 무게를 좀 안정적으로 분산시키는 느낌. 그러면서 아름답고 좀 안정감 있어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흘림 기둥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충청남도 예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 이 수덕사 대웅전, 이게 워낙 번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찰에 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느낌이 잘안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덕사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석가모니 불상을 모셔놓은 대웅전. 사실은 이거 보러 수덕사 가는 겁니다. 야, 정말 이걸 보는 순간요, 아, 좋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와요. 딱 처음 보는 순간 진짜 간결하고 아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면 3칸이고요, 옆면 4칸 크기인데, 지붕은요, 사실은 그 수덕사 대웅전의 그 아름다운 미적 감각은 가운데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옆면에서 볼 때, 건물의 그 옆면에서 볼 때,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옆면에서 보세요. 자, 옆면에서 볼 때요, 그 사람 인자 모양을 한그 맞배 지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맞배 지붕을 갖추고 있는 듯하지만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때요? 아, 그죠? 지붕 한번 보세요. 그한 날개처럼 쫙 펼쳐진
저 모습 한번 보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거 감상하다 보면요. 아, 정말 이 사찰에 온 보람이 있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대웅전은요, 지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목조 건물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940년에 수리하다가 묵서명이 발견이 돼요. 건축 연대가 1308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경상북도 안동과 영주 그리고 충청남도 예산까지 둘러보면서 고려의 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고려의 그 목조 건축물 중에 사찰이 아닌 건물도 있습니다. 강원도 그 강릉에 가시면요, 오랫동안 그 강릉 객사문으로 불린 그 임영관 산문이 있어요. 이 객사는요, 중앙에서 온 관리가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임영은요, 옛 강릉의 이름인데요, 바다와 닿아 있는 고을이다 라는 뜻입니다. 산문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정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단아한 그 맛배지봉 이렇게 예, 마주하고 있는 이런 맛배지봉의 주심포 양식으로 지은 건물로 정면에서 보면요, 정말 역시도 마찬가지로 둥근 배흘림 기둥이 보이거든요. 이 기둥 덕분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 아닌 다포 양식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의 그 대표적인 건축물로는요, 바로 여기 성불사 응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그 황해도에 있어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역시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제 퀴즈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에 나타난 목조 건축 양식. 이제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주심포 양식입니다. 이 공포를 기둥 위에만 올린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고려시대 그 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제 늘 그 부석사 얘기할 때는 여담이 있어요. 이 부석사 이 답사를 하실 때는요, 매표소에서 이제 표를 사고 좀 올라가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계단 이렇게 오르다 보면 다리도 좀 아프고, 아, 무량수전 어디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 막 한숨 쉬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딱 뒤돌아보는 순간 말 못합니다. 궁금하시죠? 주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려의 건축물들은요, 직접 가서 보면요, 정말 이 들을 때와는 느낌이 참 많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면 목조 구조의 어떤 그 골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별다른 장식도 없어도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장중한 느낌을 받죠. 백문이 불여일견.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절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석사 무량수전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